해인사 학인 스님들의 토론대회, 해를 거듭하면서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학인 스님들의 찬반 토론이 펼쳐졌는데요. 토론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미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토론 현장에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내린 해인사. 보경당의 불빛만이 해인사의 어둠을 밀어내고 학인 스님들의 뜨거운 토론의 열기를 더해 산사를 밝힙니다. 그 다음날, 예, 그 미래 장막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는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는 얘기잖아요. 해가 거듭날수록 학인 스님들의 수준 높은 토론의 장이 되고 있는 제5회 해인사 승가대학 토론대회. 지난 하한거부터 2인 1조로 총 13개 팀이 참가해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팀은 4팀. 이번 토론대회 주제는 삼세실 유설은 현대에도 유효하다와 유전자 가위 기술은 업의 발현을 인위적으로 왜곡시켰기에 불교 윤리에 반한다라는 두 주제를 두고 주장과 반박이 오갔습니다. 웃음이 이어지는 야단법석도 펼쳐졌습니다. 불교가 어떠한 방향성 또 지향성을 갖고 있고 불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학인들의 시선에서 고민해보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춘 대화의 능력을 구비하는 것은 승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16년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한 학인 토론 대회에서 해인사가 최우 수상을 거머쥔 뒤 토론 교육의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인사는 학인의 토론 대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 보종국장을 지내오다 입적한 성한 스님의 도반들이 장학금을 기탁하면서 성한 스님배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 토론 대회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2016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불교 공동체 안에서 의사결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다양한 방법론들에 대해서 눈을 뜨는 그런 좋은 계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해인사 승가대학 TV를 통해 중계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된 토론대회에는 해인사 총무국장 진각스님, 유나 원타스님, 다주 여연스님을 비롯해 사중스님과 해인사 승가대 후원 회원들이 함께해 웃음과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유전자 조작은 불교적 사회적 윤리에서 단순한 배아로 보느냐 생명으로 보는 과정에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며 업은 각자가 타고난 것으로 유전자가 변한다 하더라도 그 업은 변하지 않고 불교의 인과응보를 주장한 지도문안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모든 학인들 같이 고생한 학인들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은 전통과 현대를 겸비한 출가 수행자를 양성하고 대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